휴전선 가겠습니다. 올해 EBS 수특에 휴전선이 실려있는데 선생님 휴전선만 보지 않고요. 묶어서 뭐를 같이 볼 거냐면 나비와 철조망을 같이 볼 건데 여기다 휴전선을 선생님이 고1 때 해준 적이 있니 없니?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어려워요. 얘가 원래는 선생님이 수업해주지 않아도 문맥의 힘으로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문맥을 파악한 힘이 부족함으로 틀릴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제목에 휴전선식 칠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시를 썼겠어요? 분단의 상황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분단이에요. 제목인 휴전선 자체가 여러분에게 독해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시가 길고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문맥의 힘으로 독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를 밑줄을 그어놓는 거야. 그래 놓고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맞추라고 객관식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 근데 산과 산이 마주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서 서로를 냉전하고 있는 대척하면서 째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너희가 틀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겠죠. 장난해? 산과 산이 마주향하는 게 서로 분단인지 사이가 좋은 건지 좋아서 쳐다보는 건지 어떻게 알아? 현대시는 문제가 이상해 라고 말을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잘 봐.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그 다음 문장 패턴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그랬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 산과 산이 마주향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단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제목이 휴전선이니까 여기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도 독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단이에요. 분단이에요. 마주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주위에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 천둥 같은 화산 밑줄 거봐.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그랬어요. 너무 어렵지, 그치? 또 한 번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야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천둥 같은 화산은 이미 우리가 겪은 6.25 말고 또 한 번 겪을 수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되어 있다가 또 한 번 천둥 같은 화산 전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험 볼 때 6.25라고 이야기하면 틀려요. 이거 미래형이야. 또 한 번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면서 충분히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요런 자세로 있어서야 쓰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요런 자세라고 하는 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겠죠. 뉘앙스 요런 자세가 바로 뭐겠어요? 안일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꽃의 의미가 뭐냐면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미리 적어줄게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런데 의미를 추가한다면 어떤 민족이 되는 거예요? 분단이 되어 있는데도 안일한 자세로 있는 우리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의문형 어조를 취하고 있지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표현이에요?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거죠. 서리적 표현.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패턴이 반복될 거거든. 이건 물어보기 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지적인 태도예요. 의지적.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단순히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야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 4등급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이런 자세로 공부했어야 쓰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씁니다. 쓰지 못.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있었으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서리적인 표현이면서 의지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똑같은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선생님 봐. 분단의 상황, 여기도 분단의 상황, 여기도 분단의 상황. 의미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이에요. 아름다운 풍토 동그라미 없어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 동그라미, 신라 같은 이야기 동그라미 좋은데 그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단의 현실이죠. 아름다운 풍토라고 했으니까 뭐 아름다운 역사의식 같은 건데 그런 거 없을 거고요. 고구려 같은 정신 아마도 씩씩한 기상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없을 거고요. 신라 같은 이야기, 신라가 뭐 했어요?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통일 이런 이야기는 없는 분단의 상황인 거죠. 너네 힘으로 해.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점점점 물어보자. 말줄임표에 생략된 말을 생각해보세요. 하늘은 하나인데 그 다음 뭐겠어요 얘들아? 그렇죠. 우리는 왜 분단되어 있는가? 땅은 왜 분단인가?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등한 거예요? 아니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동일시가 아니라 대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는 왜 분단되어 있는가?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 불안 밑줄 그세요. 우리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여기 밑줄과 여기가 어디겠어요? 분단인 거죠. 분단. 분단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유혈 밑줄 긋고 별표 하겠습니다. 혹시 책에 오타 나와 있지 않니? 책에 뭐라고 써 있어?
유형이라고 되죠. 유혈 P.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유혈 이미 지나갔어요. 피를 흘리는 그 일은 이미 지나갔어. 뭘 상징하는 걸까 말해보세요. 그렇죠. 얜 6.25예요. 그러니까 아까 쌤 이야기에 있었던 또 한 번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줄 알면서 할 때 그 화산과 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또 한 번 전쟁이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미 모든 6.25는 꿈같이 지나갔어. 우리 끔찍한 거 겪었잖아요. 이건 우리 이미가 겪은 6.25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똑같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분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한 번 더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 뭐겠어요? 분단의 상황 이야기하는 거잖아. 휴전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건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분단을 이야기하겠죠. 이것뿐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간다. 언젠가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키워드는 지금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아직은 불었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또 불 수도 있어. 뭘 상징하는 걸까 말해보세요. 그렇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아까 천둥 같은 화산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똑같죠? 다시 올 수 있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역같이 징그러운 또 다른 전쟁을 너도 이미 알고 있는 모진 겨우살이 질문해 볼까요? 네가 이미 겪었던 끔찍한 모진 겨우살이는 뭘까요? 그렇죠. 6.25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겪은 전쟁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문맥의 힘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미 겪은 6.25를 너 또 한 번 겪으려는 거야? 설마 네, 아니요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문형 어조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 극복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무슨 죄를 졌길래 6.25 같은 끔찍한 전쟁을 겪었어.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우리 민족은 시방의 자리에서 시방의 자리 밑줄 거 분단의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이 분단의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단의 상태야? 아름다운 길은 이것뿐인가? 끝! 마지막 년 어떻게 돼 있어요? 1년과 수미상관자는 똑같잖아요. 1년과 마지막 년 묶어주세요.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박봉우의 휴전선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필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1번 의문 의문형 어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의문형 어조 1번. 어제 고3 애들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은 이번에 수특이 시험범이었잖아요. 이 의문형 어조를 놓고요. 현실 극복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답으로 나오는 객관식 문제로 4.5점짜리 내신 문제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앞반에서는 극복 의지가 없다고 배우고 뒷반에서는 극복 의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고민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극복 의지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극복 의지해서 맞았는데 어쨌든 논란이 지금 되고 있나 봐요. 극복 의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자세로 공부해서야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서리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현실 극복 의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하고 적어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거를 굳이 적진 않을 거야. 시어의 상징적 의미 너희가 읽으면서 아 요거는 분단, 요거는 이미 겪은 6.25, 요거는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이거를 너희의 힘으로 극복,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비와 철조망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비와 철조망 제목의 밑줄과 또 분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보나마나 나비는 우리 민족일 것 같은데 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시간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가볼게. 지금 저 보이는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 밑줄거 그리고 산 밑줄거 얘들아 선생님 보세요. 이미 강을 표현할 때 새파란도 아니고 시푸런 이렇게 표현할 때는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저 시푸런 강과 산을 넘어가 봤자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 밑줄거 보낸 것이 된다. 아직 어렵겠지만 하루 종일 강을 넘고 산을 넘었는데 그래봤자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왜 의미 없는지는 시를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봤자 별일 없이 의미 없이라고 적어놔 의미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의미 없이라고 적었지 보낸 것이 된다. 선역하늘은 장밋빛 무늬.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모의고사 볼 때 장밋빛 무늬를 긍정으로 해석한다면 틀릴 거예요. 이미 뉘앙스가 시퍼런 강을 넘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지금
지금은 장밋빛 문야, 이 노을빛은 빨간색 비극적인 이미지처럼 해석해야 되는 거지 긍정으로 해석하지 않겠지 설마? 선녁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문을 열어서 해질 무렵이에요. 지친 날개 세모하겠습니다. 누가 지쳤을까요? 제목에 써있잖아요. 나비의 모습이 지친 날개예요.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타는 가슴,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나비가 지친 날개를 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퍼런 간과 산을 넘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가볼게. 모진 바람이 분다. 모진 바람 세모. 실현이겠죠. 모진이라는 수식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진 바람이 분다 세모. 나비가 귀속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하게 싸우는 세모. 그러니까 나비가 뭔가 굉장히 힘겨운 일을 겪은 것 같죠.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세모. 나비는 지금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나비 왜 날고 있게요? 왜 하루 종일 산과 강을 넘었을까요? 나와 있나요? 첫 고향의 꽃밭 동그라미. 나비는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나비에게 있어서는 이상향이에요. 목적지예요. 목표 지점이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고향의 꽃밭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마지막까지 거기를 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렬한 바라온 밑줄과 뭐겠어요? 강렬한 소망이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나온 정보 정리해볼까요? 나비는 현재 지쳤다. 하루 종일 산과 강을 넘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왜? 아직 못 갔거든. 아직까지 적지거든. 뒤에 가면 나와요. 나비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다? 고향의 꽃밭인데 가기가 쉽지. 꽃밭인데, 그렇죠. 국외음악 일어나야죠. 꽃밭인데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모진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서 산을 넘으려면, 그럼 이제 확실하네. 강세모, 산세모, 장애물이죠. 어디와 어디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꽃밭을 가려고 하는데, 꽃밭을 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강과 산이 되는 거죠. 꽃밭이에요, 꽃밭이에요. 헐, 꽃밭이에요, 꽃밭이에요. 7? 국외음악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 모음에서만 일어나요. 그쵸? 꽃밭에, 꽃밭, 꽃밭에, 꽃밭을, 그쵸? 꽃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발음 잘 할게 내가. 자, 어쨌든 고향의 꽃밭에 의지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강과 산이 되는 거죠.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아직 멀었어요.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뭔지 알겠어요. 지쳤어요. 시린 바람, 시련이잖아요. 세모 자꾸만 불어온다. 목이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나비의 지친 상태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네모하고 색칠. 지금 나비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날았는데 아직도 적지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진종 날아봤자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고향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적지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벽세모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벽세모 일종의 장애물이죠.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분단을 느끼는 거죠. 벽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밑줄거 의지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지치고 피로적신 날개이지만 끝까지 지금 고향을 향해 날아가는 의지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바람은 다시 분다. 바람 당연히 시련이겠죠. 얼마쯤 날면 아방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방이 아까 뭐하고 대조냐면 현재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적지에 있었죠. 아방은 아군의 땅이잖아요. 얘가 가고 싶은 건 아방이에요. 자, 최고난이의 역설법을 보여줄게.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네모. 잘 보세요. 따뜻하다라는 것은 진술상을 했을 때 플러스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근데 따스한데 어때요? 슬퍼요. 마이너스예요. 뭐가 있어요? 진술상의 모순이에요. 따뜻하다는 건 긍정적인 진술인데 따뜻한데 슬퍼. 모순이죠. 역설법이란 말이야. 근데 역설이 되려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역설이 아니거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따뜻할까요? 당연히 아방에 가면 적지가 아니라 우리 땅이잖아요. 따뜻해요. 근데 왜 슬플까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군의 땅에 가면 뭐해? 우리 고향에 가면 뭐해? 여전히 아직까지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방의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의 땅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에 안길 날은 언제인가? 이런 마지막 꽃밭 동그라미, 나비가 가고 싶은 거죠?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숨은 아직 끝나지 않다. 막 숨이 끊어져가면서도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어설픈 표시의 벽, 장애물이잖아요. 기, 장애물이잖아요. 쪽에 이념 같은 것을 상징할 거예요. 이념, 어설픈 이념의 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의 상황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나비 색칠 어떤 존재라고요?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박봉우의 휴전선과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의 두 개의 공통점은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둘 다 현실 극복 의지가 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단의 상태에서 안일한 자세로 있었어야 쓰겠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쳤지만 나비는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끝까지 지금
철조망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